에? 에이? 오늘따라 게임이 잘 안 풀리잖아? 에잉,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해요 아저씨? 나가서 돈이나 벌지 왜 게임을 하고 있냐고! 뭐라고? 나 아저씨 아니야! 초등학생이라고! 아이, 재민이가 이 시간에 게임을 취하고 있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게임을 들어와서 빈폐짓이야?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지? 어? 아니, 이 녀석이 패드립을 갈기잖아! 잉, 그거 못할 수도 있지! 어, 그래도 패드립은 아닌 줘! 우리 재민이 패드립 먹어서 화났어요? 빠쳤어요? 니네 어머니 만수무강 하셔라! 니네 어머니 김치찌개 맛있게 잘 끓이시더라! 아니 저게! 야, 너 진짜 하지 마라! 어?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어? 안 돼! 내 컴퓨터! 아이, 리아야!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아, 컴퓨터 어디 갔어?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부셔버렸는데 그냥 새로 사주시면 안 될까요? 새로 사주기는 무슨! 아, 당연히 안 되지! 아, 게임하면서 그렇게 화낼 거면 게임 그냥 하지 마! 잘 됐네, 잘 됐어 아주. 엄마! 하지만 그 녀석이 패드립을 했는데! 진짜 익명성 뒤에서 숨어서 욕하는 애들이 제일 싫다니까. 아유, 저런 거 다 공개되어 버렸으면 에이 참이다. 자야지. 안녕히 주무셨. 어? 아들 왜 이렇게 놀라? 엄마 머리에 저거 뭐야? 어? 왜 그러니 리아야? 왜 엄마를 보고 놀라?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하나같이 머리 위에 이상한 금자들이? 아빠 머리 위는 깨끗한데. 어? 요르르? 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정말 예쁘구나. 뭔 소리지? 뭐야, 왜 저래? 엄마, 오늘 밥에 이상한 거 나왔어요? 오빠가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그럴 일이 없잖니. 근데 오늘 리아가 아침부터 이상하긴 하네. 혹시 너 뭐 어디 아프니? 조카 신발 색깔 18가지 색깔 혹두루미 색... 아니요! 저 배가 안 고파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리아가 밥을 안 먹다니 정말 어딘가 아픈가 봐요, 여보. 그러게. 얘들아, 안녕! 리아 이제 왔구나? 오늘은 웬일로 일찍 왔네? 아니, 그게... 조카 신발 조팝나무? 에? 왜 내 얼굴 보고 그렇게 놀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이 그게 힘세고 강한 느낌. 알아? 오늘은 내가 리아보다 좀 늦었네. 어서 와 늑대야. 근데 오늘 리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에? 이런 시바견. 이걸 아마 머리 위에 자기가 쓴 욕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심한 말을 썼다고? 잠깐만. 그럼 응? 몰라. 그게 아닌가? 내 추리는 완벽했는데. 나보다 못생긴 것들이 주옥 같네? 리아야, 왜 그래? 왜 내 얼굴을 보고 놀라? 아니야, 백설아. 반가워서 그래. 그래. 나도 반가워, 리아야. 그래.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래?
댕댕아, 너 저기 안 보여? 에? 무슨 말이야? 뭐가 보여? 아니, 저기 그 백설이 머리 위에 봐봐. 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백설이 머리 위에 뭐가 있어? 자자, 모두들 앉았지? 자, 수업 시작할게.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백설이가 저런 말을 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이상한... 선생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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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브라, 진정하고 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쏜단다. 차별이, 그게 교실도 그게 무슨 나쁜 말이니? 너 뒤에 나가서 서 있어! 그치만 벌이 나대는데 어떡해! 차별이 머리 위에 글씨가 생겼잖아? 그럼 진짜로 자신이 욕한 게 머리 위에 표시되고 있는 건가? 왜? 그리고 그건 아무래도 나만 볼 수 있는 것 같네? 얘들아, 오늘 학교도 일찍 끝났는데 PC방고? 엥, 당연히 고다 고지. 리아야, 너는? 나는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먼저 가볼게. 어, 그래. 근데 너 좀 아까부터 안 좋아 보이긴 했어. 나 큰 녀석. 나 때는 말이야, 아파도 PC방 가서 놀았어, 임말. 어? 늑대야, 우리 동갑인데? 에, 그래? 아이, 모르겠고 우린 가자. 야호! 나한테 이런 초능력이 생기다니. 그럼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엔 뭐가 서 있을까? 이건 못 참지. 하하하하, 정말 미희 씨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몰라. 현우 씨도 정말 성격이 좋으시네요. 저 현우 씨 같은 자상한 남자가 정말 좋아요. 아, 저도 미희 씨 같은 청순한 여성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 저희 연애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우와, 정말 선남선녀잖아. 그럼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겠지? 뭐라? 아름다운 미희씨,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좋아요, 현우씨. 현우씨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나 몰라? 아니에요, 미희씨도 심성이 고우신지 말이 너무나 고우시네요. 가시죠. 네. 잠깐만. 만약 내가 면접관이 된다면 다음 지원자 3명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한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를 높게 올려주기 위해 회사 발판에 되고자 여기까지 달려온 민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3번 지원자가 좋겠지요. 자기소개도 똑부러지고요. 글쎄요. 일단 저는 2번 지원자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아 팀장님의 안목은 대단하시니까요. 뽑으시는 분들마다 심성이 곱고 일을 훌륭히 잘 해내었지요.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막 좋고 그래. 일진들이잖아. 뭐, 숨어야 돼. 둘 다 과연 어떤 욕을 했을까? 어? 뭐야? 아무것도 안 써져 있네. 오늘 갈목길에서 알지? 당연하지. 가지고 왔지. 그래, 그래. 오늘 여기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버리는 거야. 잠깐. 아니, 이 냄새는? 앞에 힘겨워하는 할머니가 계신 것 같구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저 짐을 빼앗아버리자. 가자! 좋아! 할머니, 그 짐 좀 내놔보세요. 학생들 괜찮아? 아니야! 내놔! 저희가 짐을 틀어서 집까지 짐을 안전하게 돌려드리지요.
아, 진짜? 어? 따라오기만 하면은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따라와. 아, 생각보다 무겁네. 아이고, 어디로 가야? 일로야. 가지.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어? 저 녀석들 생긴 거랑 다른 게 엄청 작겠잖아. 역시 겉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건가? 잠깐만. 그럼 내 위에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집에 왔으면 손부터 닦아야지. 아유. 어, 거울, 거울. 어? 어? 휴. 그래도 난 아직 머리 위가 깨끗하잖아. 난 역시 착하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 발! 큰일 났다. 머리 위에 박질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